오케이, 대우 시작하겠습니다. When his friends call her red. When his friends. 오케이, 펄은 뭐 대신 왔어요? When did. Re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at?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예요? 왠지 친구들이 그녀를 무엇이라고 부르니? 네, 웬디의 친구는 친구들은 그녀를 뭐라고 부르니?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What do Wendy's friends call her?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Wendy's friends call her? 했더니 Wendy's friends call her red. 오케이, 묻고 답하기 What do Wendy's friends call her? Wendy's friends call her red. 선생님하고 주고받기 먼저 물어보세요. What do Wendy's friends call her? They call her red. 이제 물어보세요. 아, 이건 내가 물어봐야지. What do Wendy's friends call her? What do Wendy's friends call her? Wendy's friends call her re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y do they call her that? 오케이.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돼요? Red, red. 그럼 영어도 똑같이 해주세요. What do they call her red? 다시 읽으세요. Why do they call her red? 없는 what인데 두 놈 다 뭐 why만 보면 what이라고 읽고 있나?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they call her red? Why do they call her red? 대답이 여기 나오네요.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they call her that? 뭐라고요? Why do they call her red? Why do they call her that? 했더니 It's because she wears red clothes every day.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안에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Mm. 다른 말로 할까요? 주어 동사만 읽어보세요. Because she wears. Because가 she를 wears 한다 이 말인가? 누가? She. 다. Wears. 내가 누가다만 읽으라 그랬죠. 누가다만 읽어주세요. She wears. She wears는 무슨 뜻이에요? 누가 입는다. 오케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읽고 뜻. Because she wears. Because she wears는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입기 때문이다. 애미 때문이답니까? 아, 그녀가 입기. 그러면 it's because she wears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그녀가 입기 때문이다. 그럼 because she wears는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입기 때문. 그녀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접속사.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She wears a red cap, a red shirt, red socks, and even red underwear. 오케이. 패드 하고 있어. 패드 다 했다고? 아니 시험 말고 패드. 뭐야 패드? 그 북패드 말하는거잖아요. 응. 했다고. 오늘 할걸 했다고?
오늘 13호 할 차례고 13호를 다 했다고? 네. 어, 너 패드 이상하게 하는구나. 응. 너 설명 들으면서 체크하고 있지? 어? 어? 장난치냐? 아니요. 응? 다시 얘기해봐. 오늘 할 거 했다고? 응? 오늘 할 거 했다고요? 응? 일로 와. 오늘 할 거 하셨구나. 어? 오늘 할 거 하셨으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어? 그거 뭐 배웠어? 오늘. 어. 잠깐 기다려. 오케이. 그래서 시 다 했죠. 다시 한 번만 더 소리 내서 읽어주세요. She wears a red cap, a red shirt, red socks, and even red underwear. Okay. She wears a red cap, a red shirt, red socks, and even underwear.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좀 해볼까요? 이런 것들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치라는 녀석들의 공통점? 다 이름씩. 다 이름씨고 의복이죠?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모자인데 셀 수? 있어. 있고 한 명의 사람이 착용할 수 있는 모자의 개수는? 맞습니까? 셔츠 셀 수? 있어. 한 명의 사람이 한 번에 착용하는 셔츠의 개수는? 한 개. 한 벌. 얘는 양말이고 한 명의 사람이 착용하는 양말의 개수는? 한짝. 한짝 몇 개? 두 개. 그래서 여기 무슨 형태? S. 무슨 형이냐고요. 그래 이런 걸 보고 무슨 형태라고 합니까? 복수형. 복수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underwear 뜻은 속옷이니까 마찬가지 이름씨고 그래서 얘 셀 수? 있어. 없죠. 셀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했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underwear는 셀 수가? 없어. 됐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But on one special day, she doesn't wear red. Okay, but on one special day, she doesn't wear red. Red. Red 뒤에 생략된 말은 red. Red. 자, cap, shirt, socks, underwear 다 포함할 수 있는 단어라 해야 되겠죠? 걔가 뭐예요? 아닙니까? clause가 이렇게 있, 어. clause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shirt, cap, socks, underwear가 어디에 속한다? clause. clause 안에 속했다. clause의 뜻이 뭐길래? 옷들. 옷, 의복.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 참 그리고 여기에 여기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그렇죠. 누가 그녀가 입지 않는다. 누가 다 she doesn't wear.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뭐 그게 그렇게 어렵네. 눈에 보이는데. 오케이. On one special da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 묻는 말을 만들려고 봤는데 여기 밑에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바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when
When is that special day? The special day. 안만 길어봤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안만 길어봤자는 그거 언제야? When is it? When is it? 그 특별한 날 언제야? When is the special day? 그리고 책에는 더가 아니고 딴 거였지 싶은데? That. 오케이. 저렇게 특별한 날은 언제니? When is that special day?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서 묻고 답하기가 이어져 있네요. It's a Thursday. 그래서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다. 네? 자, it은 뭐 대신 왔는지 물어보는 거는 이거 지우고 뭘 써도 되는지 묻는 거하고 똑같은데요. 그럼 이거 지우고 뭐 써도 상관없어요. 말로 하세요. 시험 치는 날이에요. 뭐라고요? 웬디의 시험 치는 날은 시험 치는 날이다 이겁니까? 이건 절대 아닐 것 같고요. 그것은 시험 치는 날인데 그것이 뭐 대신 왔냐고요. 지금 상황상 내용상 한 특별한 날 저렇게 특별한 날은 시험 치는 날이다. 저렇게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데 왜 뭐 때문에 특별한 날인 거예요? 뭐 때문에 계약 날이 아니고 특별한 날이라고 스페셜이란 말을 왜 넣었습니까? 시험 치는 날이라서 특별한 날이에요? 재우가 우리 재우가 논술이 안 되는구나. 빨간색을 입지 그래. 맨날 뭐만 입고 다니는 웬디가 빨간 구만. 맨날 빨간색 옷만 입고 다니는 웬디가 뭘 안 입어? 빨간 옷을 입지 않는 유일한 날이니까 그래서 그냥 날이야?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날. 자 저렇게 특별하게도 웬디가 빨간색 옷을 입지 않는 날은 시험 치는 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고쳐주세요. 이렇게 고쳐달라고요. The special day is a test day. Okay, 그래서 a test day는 what이나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다 치면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When is that special day? 방금 얘기한 문장 어디 있지 않나요? 여기 있죠. 그대로 똑같이.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that special day? 했더니 That special day is a test day. 묻고 답하기 When is that special day? When is that special day? That special day is that special day is a test day. Okay.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If she wears red clothes, she gets bad grades.
오케이. 그래서 요 안에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She wears. She wears. She wears의 뜻은? 그녀가 입는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읽고 뜻? 만약 만약 그녀가 입는다면. 오케이. 이 얘기 왜 하고 있다? 얘가 뭐다? 접속사. 접속사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y to do you know why? 네, 여기다가 무슨 말 좀 더 넣어줘. 여기다가 무슨 말을 더 넣으면 좀 더 깔끔할까? 너는 이유를 아니? 만약 그녀가 빨간 옷을 입는다면 그녀는 나쁜 성적을 받게 돼. 너는 이유를 아니? 특별한 이유를 특별한 이유를 아니? 자, 글이라는 건 서로 연결이 돼요. 연결이 재우야. 어?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영어도 아니고 언어로서의 얘기야. 그리고 너한테 모국어는 한글이니까 한국어에 대한 얘기 하고 있어. 자, 봐봐. 바로 앞에서 만약 그녀가 빨간 If she wears red clothes, she gets bad grade 라고 하고 나서 너는 이유를 아냐고 묻고 있지. 그럼 여기에다가 어떤 시 하나를 어떤 시 덩어리를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는 는 이유를 아니? 너는 좋지 않는 성적을 받는 이유를 아니? 누가 좋지 않는 성적을 받는 이유? 랜디가. 너는 웬디가 형편없는 성적을 받게 되는 이유를 알고 있니겠죠? 어, 그럼 이거는 선생님이 안 가르쳐줬나? 자, 그러면 위에 표현처럼 밑에도 바꿔주세요. 한번. 일단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뭐 꼭 맞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라니까? 너는 그녀가 좋지 않은 성적을 받게 되는 이유를 알고 있니? Do you know why she gets bad grades? 오케이, 그래서 원래 질문은 뭐였다? Do you know why she gets bad grades? 오케이, 그래서 why she gets bad grades는 뭔 뜻이야? 왜 그녀는 좋지 않은 성적을 받니? 왜 그녀는 좋지 않은 성적을 받니? 이거는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왜 그녀는 좋지 않은 성적을 받니? Why does she get bad grades? Why does she get bad grades가 무슨 뜻이라고요? 왜 그녀는 좋지 않은 성적을 받니? Why she gets bad grades는 무슨 뜻일까요? 그녀가 좋지 않은 성적을 받는 이유? 그래서 why의 뜻이 몇 개가 있다? 두 가지. 뭐하고 뭐? 왜랑 이유. Why가 왜 라는 뜻이 될 조건은 뭐예요? Why의 뜻이 왜 라는 뜻이 되려면 이렇게 생긴 게 와야 되겠죠. 이렇게 생긴 게 뭔데? 묻는 말이죠. 묻는 말. Why가 이유란 뜻이 될 조건. 뭐가 와야 된다? 묻지 않는 말. 됐습니까? 그녀가 받는다. She gets. She gets. 그녀가 받는 이유. Why she gets. Why she ge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식 표현 뭐였다? Do you know why she gets bad grades?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Scientists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 오케이. Scientists say that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 오케이. 자, 이 문장에 누가 다가 총 몇 개 있는지 보이나요? 자, 누가 다만 골라서 읽어보세요. Scientists say. 또? It sees red. It sees red? It sees. 이게 단가요? 오케이. Scientists say.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토. 또 the brain doesn't work.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토스. It's i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토스. 자, 그래서 지금 총 몇 개가 있다. 누가 다가? 세 개. 세 개가 있죠. 네가 장난감 조립을 하는데 뭔가 세 개를 붙여야 돼. 그럼 네. 본드 몇 군데 발라줘야 돼? 두 군데. 여기랑 여기 발라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문장에서 이러한 접착제 역할하는 애를 보고 뭐라 그래? 접속사. 접속사라 그러고. 그래서 이 문장에 접속사가 몇 개 있다? 두 개. 그래서 그 접속사만 골라서 읽어보세요. That when. 됐습니까? 네. 그래서 the brain doesn't work. 뇌가 작동하지 않는다는데 that the brain doesn't work. 뇌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 다음 it sees 그것이 본다는데 when it sees 그것이 볼 때 됐습니까? 오케이. 이 중에 생략할 수 있는 거 있죠. 생략할 수 있는 거 골라서 생략하고 읽어주세요. 지현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거 누구야? That the brain doesn't work. 이걸 다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럼 scientists say when it sees red 이렇게 돼버린단 말인가요? 지현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생략할 수 있는 거 뭐? 불편하네. 그래서 뭐? 그래서 읽으라고요. Scientists say the brain doesn't work well when it sees red. 오케이. 그래서 저 대신 뭐 하는 대신데? 겉만드는.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신데. 오케이. 진짜 니들 좀 일찍 올 수 없냐? 선생님이 수업을 이런 니들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수업을 다 해줄 수가 없잖아 지금. 수학하고 갔다 오는데. 그래서 뭐? 더 빨리 올 수가 없어? 네. 그래서 맨날 이렇게 진도가 나가야 돼? 이놈들은 왜 안 와? 중학생들 정신이 있냐 없냐.
보세요. 어디니? 저 학원인데요. 언제 마치고 올 수 있냐? 6시 반 전까지. 알았어요. 네. 오케이, 다음 부분. If you want a day.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